안녕하십니까.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일어났던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고등학생들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장 명의로 불리던 송명근 교수의 심장 수술법이 최근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명근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 잠정 중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송 교수는 수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7년 말 방영된 흉부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뉴하트. 극중 흉부외과장 최강국의 실제 주인공으로 화제를 낳은 인물이 있습니다. 송명근 교수는 심장 수술 분야 신기록 제조기로 알려진 스타 의사입니다. 얼마 들어갔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조여인은 기대 이상의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병원. 그 뒤에 심장 이식을 받아서 회복 중인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 심장 수술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최근 송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심장 수술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카바 수술의 안전성을 두고 의료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먼저 흘리는 이런 상태의 그 깊은 실망과 아주 매우 깊은 불쾌감을 표합니다. 올해 나이 32, 김성우 씨는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얼굴이 노래지고요. 실신한 적도 한 두 번 있어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대학교 때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너무 지치고, 이게 몸이 자주 아프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심장 의심을 안 했죠. 근데 결국에 알고 보니 심장의 문제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심장병은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08년에 시술된 심장 수술 중 23%는 김 씨처럼 피의 역류를 막는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판막 질환 수술에는 기존의 판막 치환술이 있습니다. 이는 오랜 임상 결과로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공 판막의 소재에 따라 단점이 있습니다. 금속 판막은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소나 돼지의 조직으로 만든 판막도 일정 시점에는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송명근 교수는 이러한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카바 수술로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카바 수술은 송 교수가 특수 제작한 링으로 판막 주위를 안팎으로 고정해 기능을 복원하는 판막 성형술입니다. 카바 수술이 치료 효과는 있는 것일까?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미국 얼바인에서요. 작년 11월에 이제 수술 받으려고 왔거든요. 거기서는 1년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판막을 오래 써야 쓰고 더 그걸 못 쓰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좀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송 교수님한테 또 와서 했더니 이제 저는 11월에 이제 수술 잘 받고요. 내가 만약에 송 교수님을 못 만났으면 이 와파린을 그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될 텐데 제가 숨이 차가지고 막 다른 일상생활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 2호선 우리 부산에 있는 2호선 3호선인데 거기서 막 올라와도 이가 올라와도 숨이 안 차요. 환자 중 일부는 송 교수를 지지하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글을 보면 기존 수술의 단점이 보완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술하신 분들은 내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수술을 해도 이게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카바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 사망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카바 수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유해 사례가 의심이 되니까 잠정적으로 이것을 좀 중단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것은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송명근 교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가 이미 9,500여 명의 판막 수술을 한
대도 중견의 외과 의사입니다. 이 성적이 나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했습니다. 벌써 스스로 위드로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은 대동맥 판막 질환으로 카바 수술 후 사망한 3명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기자 회견에 의하면 본인이 대동맥 판막 질환으로 사망한 예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건의 사망례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 3건은 판막 질환만으로 카바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가로 막으니까 줄어드는 송 교수는 문제가 된 3명은 이전 병원에서 수술을 한 환자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옮기면서 환자의 추적과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127명 중 판막질환 사망자가 3명이므로 사망률은 2.3% 이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송 교수는 전체를 놓고 보면 모든 사망자를 포함해도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했지만 사망률로 넣는 게 맞는다면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심장 판막의 그 사망률은 0.8%다. 이런 유해 사례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높다. 그 유해 사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대하다 보니까 이건 비교할 내용은 아닙니다. 송 교수는 타 병원에서 시행한 판막 치환술의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과 비교해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감염성 심내망이 4례, 1.1%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지를 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0.75% 생긴 사람한테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가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대한흉부외과학회 학술위원장이었던 최종범 교수는 송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건국대에서 조사한 2009년도 6월부터 6개월 동안의 결과 106명의 결과를 냈는데 그게 2명이 사망한 걸로 알았더니 아 그럼 2명 사망한 것은 통계적으로 한 명도 사망 안 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네.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인데 네. 송 교수는 잠정 중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한 실무위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위원회를 갖다 구성할 때 그 카바에 대해서 알거나 또는 모른다면 그걸 갖다가 최소한 알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 중에서 그 위원 중에서 몇 분은 처음부터 대놓고 반대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실무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보건복지부 이 수술을 하지 말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주어야죠. 네. 모든 사람 공감할 수도 있도록. 그런 공감을 주는 데이터 주고 허락할 수 없죠. 그걸 정부가 이러저러 의사 그 수술 방법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은 처음 보죠. 그러면. 그건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나 대한심장학회는 실무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분들이 다 심장의 질환을 20년 이상 다 치료하고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뭐 본인의 카바 수술을 이해를 못했다. 내지는 전혀 모른다. 이러면 그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비과학적인 거죠. 우선 실무회의 구성은 학회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임의적으로 선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유